사연이는 죽기 전날에도 이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뒤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끝내 구조 요청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귀신의 씨였다며 때리고 학대하는 이모. 그런 이모에게 엄마마저 동조하는 상황. 사연이는 모든 걸 체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서 PD,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이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연이의 이모 자신도 어릴 적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모 안 씨는 2년 전 벌어진 군산 아내 살인 사건 범인의 딸이었습니다. 군산 아내 살인 사건, 재혼한 아내를 무려 10시간 넘게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인데, 자, 그러면 서연이 이모가 바로 그 범인의 딸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안 씨는 새어머니를 때려 살해한 아버지의 폭력을 고발하며 MBC와 장시간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실 화면은 2년 전 이모가 했던 인터뷰 원본입니다. 2019년 8월 이모 안 씨가 MBC 실화 탐사대에 출연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안 씨가 인터뷰한 영상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혜진 씨.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당시 안 씨는 새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엄마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남성의 친딸이 아버지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달라, 출소하면 자신부터 죽일 거라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요. 안 씨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웠던 안 씨는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산 아내 살인사건 전 너무나도 뭐, 안다고 그랬더니 그가 이번에 용인 조카 물고문 사건 그거 그 이모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랬어요. 너무너무 놀랬죠. 안 씨의 아버지는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8년을 살았습니다. 석방된 지 1년 뒤 새로 맞은 아내를 무려 10시간 이상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현장 곳곳에 뿌려진 핏자국이 범행의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이어 아내의 시신을 논두렁에 내다 눕힌 후 이불을 덮어주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습니다. 그런 뒤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모 안 씨는 아버지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며 본인도 어려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목, 옆에 있는 의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흉기예요. 시끄러지 않으면 머리채 잡고 와가지고 벽에 내리치는다던가 바닥에 내리치는다던가 그냥 이게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짐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해서 끌고 넘어지면 넘어진 그 상태에서 머리채 잡고 끌고 와가지고 또 때리고 이제 머리를 하도 맞으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띵 하면서 이렇게 깜깜해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는. 안 씨의 아버지는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그 뒤에도 학대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피해자로 만나서 상담을 했던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자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 가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저는 보여져요. 안 씨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서연이를 교육했습니다. 칼을 얼굴 긋는 거 찍어서 올리고 내가 칼 쥐어주고 이모 찔러보라고 그랬어. 서연이 울고 내가 내 팔 그었어. 두 번 다시는 칼 가지고 안 그런다고 약속하고.
베란다 문 열어달래. 그럼 자기가 뛰어내린다 그러더라. 안방 베란다 가자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버릇을 가르친다. 무속치료 행위다. 이런저런 변명을 했지만 이모 안 씨가 서연이에게 한 행동은 다름 아닌 폭력과 학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10시간, 20시간씩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한 거고요. 동일한 방식의 교정 방식, 폭력을 통한 방식이라는 부분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 익숙한 세상이죠. 그대로 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폭력의 대물림, 그러니까 폭력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모 안 씨의 인터뷰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 없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얘는 내가 가출시킨 거 했었으니까 내가 데리고 인계를 해가겠다. 근데 파출소에서 제가 집에 가면 저는 이대로 죽는다. 못 간다. 저 살려주시라고 지금 하는데 그 안에서도 폭행이 일어났는데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학대 후유증에 자살까지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학원이랑 관련도 없지만 아직도 그 무서움에 극복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직도 너무 힘이 드는데 치료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정신과 치료받은 적도 없어요. 본인이 그토록 치를 떨며 증오했던 폭력으로 어린 조카를 학대한 이모 안 씨. 안 씨는 친구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닮아간다며 괴로운 마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그런 불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엉망하게 자꾸 말 반항을 하니까 이 아이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아이한테 진짜 막 못된 짓 하면 내가 체력하고 뭐가 달라. 내가 그렇게 한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아왔던 것 같았는데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은 학대 트라우마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학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들이 크고 깊고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상처일 때, 트라우마를 남길 때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제대로 치료받고 그 당시 상황부터 개입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폭력 가해자 가운데 약 90%가 아동기 혹은 성인기에 폭력이나 학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비율은 9%에 불과했습니다. 폭력이 이제 피해자가 될 때 폭력을 가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알게 돼요. 반대로. 그래서 마치 폭력가일 때 자기가 무슨 큰 힘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둔감하고 이런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둔감해지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나는 폭력을 안 쓰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폭력을 쓰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7살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한겨울에 찬물을 퍼부어 학대에 살해한 뒤 안매장한 계모 김 씨. 그녀 자신도 어린 시절 가정에서 학대당한 피해자였습니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20시간 이상 폭행해 살해한 김 씨도 어려서 학대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끔찍한 폭행은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생후 2달 된 아들을 때려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운다고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젊은 아빠도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렸다 진술했던 젊은 아빠는 양부모에게 학대받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에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사형 등 중형을 내리는 특례법이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 변호사 및 국선 보조인의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찬성 252, 반대 1,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이 아동폭력이든 여성폭력이든 간에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해자 처벌해라만 가요. 근데 그 가해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생각이 없어요. 그까지 못 미치는 게 너무 슬프고. 2016년 68개국을 대상으로 학대아동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토고, 가나, 브라질과 함께 공동 48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이모 안 씨 역시 아버지에게 당한 학대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고 고통과 울분이 내부에 쌓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모 같은 경우는 뭐 심리적 치유나 또는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잠재적으로 울분이 공격적 에너지로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해필이면 조카라는 피해자가 나타남으로써 폭발한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어른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제어를 못했다는 부분은 본인이 감내해야 될 법정 책임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지만 오히려 학대받다가 희생된 10살 서연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한 우리 사회 전체가 서연이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아동학대를 대물림한 이모의 손에 서연이는 참혹하게 희생됐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모 안 씨의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분명한 건 아동학대 피해자 모두가 자신이 겪은 폭력을 대물림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폭력의 사슬을 끊고 이해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모 안 씨가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이유로 서연이를 살해한 책임이 적어질 수는 없습니다. 서연이를 학대하고 방임한 어른들 모두가 반드시 합당한 죄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편 서연이의 이모 안 씨의 사례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안 씨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제대로 치유받았다면,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좀 더 살폈더라면 서연이가 그렇게 처참히 살해당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인 치유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것이 서연이가 당한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입니다. 코로나 이후 건물주와 임대료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친족 상돌의 조항으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